야, 이거 보면 안 돼, 이거는. 의외로 아이들이 직화하면 미치는 거. 아, 쓰레기 차. 아, 쓰레기 수거 차. 좋아 죽네. 송도 같은데 저기 약간. 병역 기피한 BJ 원청현 뭐야 이게? 넘어가. 고량주를 원샷 한다고? 찐으로? 글라스로? 헐. 저거 생명에 위협할, 생명에 위독할 텐데? 와. 저거 수면 깎는 행위 아니야, 진짜? 고량주를 어떻게 원샷으로 먹냐? 전청조 15년 구형이구나. 그럼 선고되면 한 몇 년 받으려나? 15년 그대로 받으려나? 구형이라, 최소 7년? 30억 해먹었다던데, 30억.
중고 매물로 올라온 4억짜리 BMW. 완전 올드 스포츠카 느낌 나는데? 이런 게 또 희소가치성이 또 있나 보다. 관리 잘했으면은 또 저 돈 받을만 하겠지? 주행거리 2만 키로밖에 안 탔다고. 꾸준하게 보수한 덕에 경매 올라온 M1은 거의 새 차 수준의 상태를 자랑한다. 최고 낙찰 가격은 하나 6억 7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찰 가격은 3억 7,500이다. BM이랑 람보르기니가 협업으로 만든 유일한 슈퍼카. 이요. 빨리빨리 눈으로 지금 읽고 넘기고 있어요. 70대 김여사 제네시스 사고 영상. 헐. 와. 운전자 76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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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다. 맨 마지막에 치이신 분. 큰일 날 뻔했다. 더 나갔으면 이거 완전 깔렸겠는데. 머리부터. 어이구, 자전거 타고 있는 학생 치고, 길가에 있는 분 한 번 더 치고, 맨 마지막에. 야, 음주도 아니야. 뭐 난폭 운전도 아니야.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돼버린 건데,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차별이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운전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거든.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막 운전대 뭐 나이 드신 분들 운전대 뺏어야 된다. 아니면 재시험을 보게 해야 된다. 뭐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실 제도화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뭐야 근데? 다가 이 게임 설명 BJ까지. 뭐 53 IQ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하죠. 어떤 사고를 당한 게 아닌 이상? 아까 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좀 멀쩡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죠. 아,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2018년에 이제 과체중으로 4등급 받았잖아요. 근데 왜 정신질환으로 한 번 더 4등급을 받으려고 했느냐?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 받으면 군사 교육 소집도 안 되고 예비군 편입도 안 됩니다.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대답을 안 하고 횡설설하고 그런 방식으로 의사를 속여.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또 더 좀 치졸한 것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을 이제 군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그게 면제가 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보통 밀려있는 지역이 있고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인천은 빨리 받을 것 같으니까 밀려있다는 부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것조차도 감면 받으려고 주소까지 이전을 했고 또 어쨌건 과체중으로 사금이 나왔는데 또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던 것 이거 정말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디즈니에서 발표한 신기술인데 이거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나중에 VR 산업과 접목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바로 제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이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대단하죠? 물체도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도 가능하고 홀로타일이라고 VR기기 사용시 제자리에서 걷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제 이게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이거? 정말? 예. VR 기기도 점점 고화질로 고사양화 돼가고 있고 착용감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들도 조금씩 편의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기기와 같이 접목이 돼버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러닝머신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되지 않을까요? VR과 이 무빙워크 홀로타일이랑 VR을 접목한 헬스 그치 요거 집에다 이렇게 놔두면 재밌겠다 이거야. 요즘 이발하기 힘든 이유. 아우 씨발 그냥 머리 깎아주는 곳은 다 어디 간 거냐. 뭔 다 예약에 실장에 점장에 원장에 삼도 수군 통제사에 뭔 씨발 예약을 하고 존나 복잡하네 진짜. 그냥 돈 받고 머리 깎아달라고 하는데 요즘 미용실을 약간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찾으시는 뭐 선생님 있으세요? 근데 이건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진보됐어. 이게 미용실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머리 자르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잘라주셨어. 그러면은 다음에도 그 사람한테 자르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분 이제 이름 기억하고 있다가 예약하려고 이제 전화했다. 누구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냐? 나 이 선생님 해달라. 관두시고 없는데요. 그럼 어떡해?
난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뭔가 좀 웃기게 얘기하네. 세차장 직원인데. 어? 어, 뭐지? 뭐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건가? 엠블럼 뜯어졌네. 저 얼마야? 저 가격 좀 할 텐데. 근데 이건 차주가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보통 저렇게 넘기면 바로 넘어가잖아. 왜냐면은 저게 저렇게 약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저 엠블럼 때문에 사람을 만약에 혹시 쳤을 때 저게 이제 흉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 엠블럼 때문에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뒤로 살짝 제치면은 바로 넘어가는데 저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갔나? 아, 알리에서 15,000원이면 고친다고. 그러네. 역시 알리. 현재 심각한 갤럭시 스피커 필터 문제. 갤럭시 24가 지금 되게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새로운 신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구매 욕구를 끌어올리는데, 뭐 홍보하는 차원에서 뭔가 여러 병크가 좀 터졌었던 거 제외하고는 제품 자체는 되게 잘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요. 스피커 망이에요. 망. 스피커 망 아시죠? 예. 거기 이렇게 그 되게 얇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망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찢어졌나 봐. 그릴, 그릴망.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되는 사태들이, 저렇게 되는 폰들이 좀 있었나 봐. 아, 요 그릴망이. 좀 이상하다. 생각보다 이렇게 된 게 많네요, 지금. 방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 뭔데 지금? 스피커 홀 하자 논란. 찌그러져 있어도 이물질은 걸러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볼 때마다 짜증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간 거야? 망 자체가 없다. 서비스 센터 갔네. 엔지니어한테 증상을 설명을 했대. 근데 갑자기 저도 이번에 고객님 갤럭시 24 샀는데요. 제 것도 이래요. 예? 아니, 불량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필터가 사실은요, 방수 방진용인데,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인데, 이게 찌그러져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불량이 아닙니다. 왜요? 뭐, 영업 방침상 그런걸요? 야, 씨.
생각보다 많네. 갤럭시 14 걸러야 되겠는데? 혐성국 국민의 역사인식. 혐성국이 뭐야? 인도는 1947년까지 100년간 영국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 인도가 영국한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당했듯이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던 역사가 있었다. 어마무시한 착취를 당했다. 근데 이 두 나라 사람들의 역사인식은 어떨까? 영국에서 얘기하기를, 인도를 발전시킨 측면도 있다. 1600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인도의 유럽 무역 진출을 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인도의 부자들도 많이 생겼다. 인도인 표정. 민주주의 소개로 정치가 발전했다. 이 말하니까 일본인 눈치 보다가 꼬라보는 게 킬포. 영국보다 더 발전한 민주주의 나라가 돼서 듣다가 이 인도인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아 이런 기분이구나, 왜 우리가 되게 기분이 나쁠까. 성시경이 이 말하니까 일본인 한번 잡아줌 카메라로. 인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The Golden Bird. 자원이 풍부하고 부유한 나라였던 인도의 별명. 영국이 와서 일본, 인도를 발전시켰다라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잔인하게 이용한 거지. 인도의 기존 산업을 말살시켰고 영국 산업을 위해서 자원 생산지로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가스 캐고 미네랄 캐고 하던 것들 싹 다 뽀개버리고 자기네들 기지 지어가지고 그 확장시켰으면서 멀티 지어놓고 자기들이 이용해놓고 우리들 덕택에 발전했다니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 단적인 예로 식민 기간 동안 무역 관세가 인도에서 영국으로는 400%를 받았다. 하지만 영국에서 인도로 보내는 무역 관세에는 인도에서는 영국에서 인도로 보내는 건 무료로 받지 않았느냐. 팩폭질이네. 담백한 팩트 한 접시네. 영국의 지배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 입었으면 입었지. 사실 영국이 인도를 많이 발전시켰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영국을 위한 발전이다. 어찌됐건 발전은 됐잖아. 한 잔해. 이런 느낌이네. 야, 역사인식이 이런 식으로 잡혀있으면 진짜 꼴받겠다. 인도인 입장에서.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 일본 애들이 또 그렇게 역사인식이 있으면 열받지. 자, 그렇게 보자면 차는 어느 나라에서 유리한 것일까요? 영국은 차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는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다. 아, 인도의 그 차 문화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잖아 똑같은 듯. 그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그 인도에 있던 그 차 문화를 가져갔다. 중국에서 차에 대해서 처음 접한 영국, 직접 재배하고 싶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재배하기 힘든 영국의 환경 때문에 땅도 안 넓고 인도에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해서 지금 인도를 보면 세계에서 차로 제일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국... 아... 험한 말 나오려다가 말았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뻔뻔하네. 출근 한 번 안 한 알바생이 급여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또 올라왔어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 커뮤에 한 자영업자분이 글을 썼습니다. 억울하다고. A라는 알바생이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갑자기 초상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답을 했는데 며칠 지난 뒤에 유품 정리해야 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고 또 통보를 했다고 사장한테. 그러라고 했다고. 그러다 갑자기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사장한테 통보를 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상하다 싶더니 그래 알았다 하고 말면 되잖아. 근데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응?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입금되죠? 어? 잘못 보내셨어요? 뭔 소리예요? 연락 자꾸 안 받으시네요. 급여 안 주시는 걸로 알고 노동청 가서 신고할게요. 뭐지? 뭔 개소리예요. 일을 안 했는데.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일을 안 나가버린 거구만.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일을 안 했는데. 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청이 조수로 보이나. 전화 받는데 가게 안에 CCTV 날짜랑 청구하면 역으로 받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말이 안 되지. 노동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뭔 급여요, 급여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저거 이제 그냥 저 겁주려고 그 쇼하는 거지. 역으로 당하지. 말 그대로 아까 그 댓글 그대로 노동청이 조수로 보이나. 말도 안 돼, 저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람의 신체 부위 중 은근히 통통한 부위?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 벨루가야 뭐야. 찐따도 할 수 있다. 인싸 되는 방법.
How can I get girls? 여자 한번 못 사게 본 오소라다. 그런데 인기 얻고 싶어서 기타도 배우고 백플립도 해보고 머리도 길러보고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로 한다. 운동을 한다. 오. 오. 마라톤도 나가고 나중에 결국 생겼다. 자기관리를 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라는 그 얘기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얼굴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피부관리도 해주고 열심히 운동해서 와 머리도 기르고 패션도 신경 써주자. 여친이 생겼다. 이야. 인싸 변신 성공. 너무 찐따 같아 보이는 세 번째 주인공. 이 친구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가능할까? 벌크업 하고 머리도 기르고 알파메일로 재탄생. 얘는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돼지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 네 번째. 어? 허나 위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니 바로 인싸로 변모한다. 야, 자기 관리가 근데 짤로 보면은 쉽지. 근데 자기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 건데. 인싸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야. 게으를수록 아싸에 가깝고.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합니다. 포르쉐를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포르쉐 아시죠? 포르쉐. 형도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이랑 10년 전 실시간 보여줘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 포르쉐 아시죠? 포르쉐. 네. 여러분 포르쉐 타고 싶죠? 네. 포르쉐를 타는 게 아니라 포르쉐가 나를 타게 만드세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유재석 씨가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모델을 타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유재석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했을 때 유재석 씨가 더 빛나요? 안 빛나요. 왜냐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유재석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유재석 씨가 포르쉐를 탔을 때 이득을 보는 쪽은 오히려 포르쉐죠. 유재석이 아니라. 오히려 유재석 씨는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바로 포르쉐가 유재석 씨를 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오히려 사물, 물질이 빛나는 거죠. 반대로 카푸어는 어때요? 정반대죠? 벤츠 포르쉐라는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사물 때문에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역으로 사물이 빛나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 때문에 빛이 나는 소유를 하고 소비를 하고 소유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소유를 한 게 아닙니다. 소유를 당한 거지. 단적인 예를 드는 게 왜 하필 유재석이야? 아니 유재
어떤 분야의 최고 고트 고점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랑 같이 비교하는 게 맞아? 진짜. 슈퍼카타는 풀소요 해밀스님 승. 일론 머스크 인간의 뇌 칩 이식 성공. 아, 저번에도 보니까 뭐 약간 그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상한 장치 같은 거 개발하고 이상하고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었는데 이번엔 뉴럴링크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박았다고. 첫 번째 제품 텔레파시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제 뉴럴링크 임플란트를 받았습니다. 야, 임플란트 이거 약간 사이버펑크 같이 기계랑 사람의 기계를 사람의 신체에다 이렇게 그 접목해갖고 임플란트를 박는다 그러잖아. 이게 근데 왜 있는 건데? 이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사람의 뇌에 칩을 박는 뉴럴링크. 이게 이제 텔레파시. 생각만으로 휴대폰이랑 컴퓨터를 킨다고? 제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마우스 딸깍딸깍 안 해도 내가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곳으로 끌어갈 수 있고 전자 신호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에어컨도 내 생각으로 켤 수 있고? 질 있는 물건이잖아, 이거.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마치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속기사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정도까지 발전시키는 거, 그게 목표다. FDA로부터 인간 대상 임상실험 연구 승인을 받았고, 공부의 신 강성태가 최근에 저거에 빠져서 특이점교 라면서 이상한 유튜브 올림. 이야, 뉴럴링크라. 해킹해가지고 너 머릿속에 있는 뉴럴링크 온도 100도로 올려가지고 뇌 타게 해버린다? 하고 협박하면 어떡하냐? 야, 개쩌네. 호불호 갈리는 장어 젤리. 크, 장어. 이상하리만큼 참 몸에서 그 분비액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장어. 장어를 손질해갖고 끓는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이 장어 기름을 갖다가 물이랑 데친 요걸 갖다가 바가지로 퍼가지고 가만히 냅두면은 장어 젤리가 된다. 장어 점액질.
우액. 우액이란 소리가 나오네. 이걸 왜 젤리로 처먹어? 저 맛있는 걸.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망해가는 것 같다. 급격히 망해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 블라인드에 효산의료재단 다니시는 분이 글 쓴 건데, 이공계도 망해가고 한전 적자 감당 불가 수준이고 출산율 바닥에 남녀 갈등 세계 1위, 지방 소멸, 가계 부채, 기업 부채도 감당 안 되는 수준, 정치인들 3류, 4류, 국민들도 다들 극단적으로 되어가고, 국민연금, 건강, 보험, 재정도 고갈되어가고, 사회 인프라도 급속도로 붕괴될 수준인데 정치인들은 건드리진 않고 포퓰리즘 난발 중.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게 느껴진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지옥같은 사교육, 입시교육에 던져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차라리 좀 괜찮은 대안학교 보내고 싶더라. 프로젝트 수업하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수능 잘 보는 애들이 나라 망해가고 시스템이 재편될 텐데 그때도 과연 수능 잘 보는 애들이 인재일까 싶다. 오, 되게 일리 있는 얘기다. 공부 사교육 빡세게 가르쳐가지고 이 수능 시스템에서 인재였던 애가 나중에 분명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뭔가 재편이 되고 그럴 때 그때도 과연 얘네들이 인재가 될까? 우리나라 망하고 전쟁 나면 제일 좋아하는 애들 특 지금 인생 망해서 리셋하고 싶은 애들. 우리나라도 지금 큰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나도 수능 세대지만 지금 맞이할 시대는 도저히 지금의 국영수 학원 뺑뺑이 수능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외로 튀어야 되나? 그치, 우리 윗세대들은 본인들은 생존형으로 컸는데 덜 좆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쵸, 지금 뭐 0.6이니까 출산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이제 0에 가까운 수로 더 추락할 텐데 참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노답이야, 노답. 이번에 판에 올라온 글, 부부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끼리 남편 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커플이 여행을 갔다. 근데 친구가 뭐 인간관계가 그렇게 무자리듯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너네도 어려도 참 어리다 너무. 남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배워 사회생활을.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손절할 거지만 끝까지 계속 너희가 너무 어리다고 남들한테 물어보라고 저희 잘못으로 말하길래 그쪽들 말대로 진짜 남들한테 물어보려고 글 썼어요. 봐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나는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할 컨텐츠 코트의 대나무 숲에다가 제보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딱 누구 잘못인지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누가 문제인지 봐주세요. 오케이. 자, 저희는 모두 30대입니다. 딸 한 명, 아들 한 명 있는 유자녀 부부 A라는 친구 부부, 딸 두 명 있는 유자녀 부부 B라는 친구 부부, 그리고 딩크 부부, 딩크 부부 하나 더. 그래서 딩크 부부 둘, 유자녀 부부 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여행을 갔다. 비용은 엠빵을 했다. 유자녀 부부들의 자녀 때문에 큰 펜션을 예약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딩크 부부들은 군말 없이 오케이 했다. 밥으로 회를 먹기로 했는데 애들 메뉴 없어가지고 돈가스 시켰다. 안주용이라서 2만원짜리 시키고 횟집 사장님이 하는 거 하는 다른 가게에서 떡갈비, 계란후라 2만원치를 또 시켜서 먹었다. 그래서 총 4만원. 애기들 거. 애기가 4명이었죠? 애기 4명. 두 당 만원짜리라고 치고. 그것도 N분의 1, N빵을 치려고 하더라. 아, 근데 뭐, 부부가 네 커플이면은 만원, 뭐, 5천원 정도네. 아니, 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애들 먹는 건데. 아니, 뭐, 친구 애기 뭐,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 그 N빵 하는 거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리해 먹을 거 장을 본다.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인형 6,000원짜리 4명한테 다 사주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과 색칠공부까지 다 장보고 N분의 1을 하자 그런다. 어허! 인형 6,000원짜리 4명한테 다 사주고, 6,4,24 간식 색칠공부까지 다 장보고, 어허, 이건 한 뭐 두 당 한 뭐 만원 정도까지 엠빵을 하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신경이 거슬렸다. 그래서 어른들이 펜션에서 노는 동안 애기들은 닌텐도 게임기 대여해 주자 그러는데 대여비가 하루 2만원 숙소비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당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제 엠빵을 쳐야 되네. 애기들. 근데 이제 거기서 태클이 들어왔다. 무자녀 부부들이, 야, 좀 아니지 않아? 아니, 얘들, 그, 저기, 횟집 갔을 때 돈가스 메뉴 이런 거는 그냥 기분 좋게 엠빵 해줄 수 있는데, 애들 장난감, 뭐, 색칠 공부, 모든 걸 다 엠빵은 좀 아니지 않아? 우리가 난 것도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요리할 때 아이들 밥부터 먹여야 된다고 밥하는 동안 애들이랑 놀아주라고 무자녀 부부를 깨워갖고,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 야, 나 지금 애들 밥 해야 되는데 애들 조금만 봐주라. 애들 조금만 봐달라고. 아니, 나도 졸린데. 아이, 좀 봐줘. 그러다가 이제, 아이, 진짜, 야,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여행 온 거지, 니네 애들 뒤치다거리 하러 온 거 아니잖아. 우리도 쉬러 왔다고. 야, 너 너무 야박한 거 아니니? 야, 좀 서운하다, 야. 아니, 뭐가 서운해? 야, 막말로 얘기해서 숙소비랑 다른 금액도 애들 있는 만큼 더 내라고, 우린 애도 없는데, 사실 우리 그 돈도 내기 싫었어. 뭐라고? 야, 너네 진짜 어리다. 니네 돈 몇만 원에 인간관계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들끼리 얘기해서 이런 거지 남들한테 물어봐. 니네가 사회생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네 진짜 너무한다. 화나서 애들 거 다 빼고 N분의 1 다시 하라고. 우리 이거 못 내주겠으니까 N분의 1 다시 하세요. 예? 숙소도 애들 목 비용 빼야죠. 좋은 마음으로 돈가스나 뭐 이 정도까진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다가 깨워가지고 애 봐달라 그러고, 뭐야 이게 지금. 너 우리도 놀러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도 손해보기가 싫어졌어. 이런 한 장까지 다 빼고 N분의 1에, 알겠어? 그리고 그만 봅시다 우리.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애 낳고 나면은 그런 어떤 냉철함이 좀 이렇게 사라지나 봐. 자기 자식 이쁜 거는 자기 눈에만 이쁘다. 내 자식 남한테는 그냥 남의 애일 뿐인데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많나 봐. 아니 은근히 많아 이런 타입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뻔뻔해지는 게 또 뭐 맘충이란 얘기도 나왔었잖아.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애 낳으면 조금 약간 그렇게 되나 봐 사람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흐트러지고 좀 남의 눈에는 되게 우악스럽게 변하나 봐 그렇게.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 판단력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애 낳고 나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엔 솔직히 애기들 색칠 공부 뭐 애기들 뭐 저 그 간식 뭐 두 당 한 1, 2만 원 정도 더 낼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사람이 많아서 이게 돈이 엠빵 치면은 크게 부담되는 돈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에 큰 나는 이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태도인 것 같아, 태도. 유자녀 부부들이, 아니 무슨 정말, 마치 애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당연히 배려받아야 될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는 것 같아. 태도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 나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문제 같아. 이렇게 티를 안 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문제 같아. 근데 티를 내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를 깨워가지고 애기 봐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마음 상하는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여행을 이렇게 개판치는 거는 또 아니라고 봐. 나중에 다 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맞지. 둘 다 조금 어떤 그런 잘못이 있다. 예. 아예 1차적으로 잘못한 건 유자녀 부부가 잘못했지. 근데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봐. 태도가 이랬던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요, 제가 잘잘못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예, 애기 있는 쪽에서 70%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무자녀 부부가 30% 정도 되는 것 같아. 애기들 먹고 뭐하고 하는 거야 뭐 좀 저 한 1, 2만 원 정도 내줄 수 있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애 키우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까 또 이렇게 여행 계획 짜가지고 오는데 애기들 보느라 뭐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아유 짠하다. 아유 애 키우느라 힘들겠네. 하면서. 근데 이제
저 유자녀 부부들의 문제는 동반의식이야. 동반의식. 당연히 친하고 친구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니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겠지? 라는 그 개념이 아주 잘못된 거지. 육아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만 육아를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놀러 가가지고 저렇게 동반의식을 바라는 거는 아주 선을 넘는 행위죠. 근데 또 내가 너무 양비론처럼 얘기하는데 저 또 놀러 가가지고 1, 2만 원 정도 내는 거 그냥 참으라고 할 것 같아. 열받아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어 하고 그냥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저 자리에서 파토 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가 않죠. 예. 가장 그 이로운 방법은 합리적으로 본다면 일단 좀 참고 1, 2만 원 정도 더 내고 손절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1, 2만 원으로 진짜 사람을 잊는 쪽이 어느 쪽인지는 그쪽에서 생각하게끔 해야지. 아, 내가 큰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해결해서는 결국 억울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겠지. 예. 그게 맞아. 아무튼 뭐 애 키우는 부부들이 참 이런 동반의식을 친구들에게 바라고 가족이 아닌 이상에야 이런 동반의식을 바라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지. 아무튼 뭐 이런 일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빌런이 있거나 뭔가 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코트의 대나무 숲이라는 컨텐츠를 할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좀 제보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합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이 컨텐츠 시안을 짜가지고 올 테니까 제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말하던가 잘 갔다가 와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따질 수 있죠. 야, 그 자리에서 얘기하던가 왜 여행 다 재밌게 잘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 야, 너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모두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 굉장히 불편했다. 그치? 불편했지? 불편했죠. 불편했지? 우리도 엄청 불편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그러면 야,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왜 그래? 왜 이제 와서 얘기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또라이 되는 거지. 다수의 또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 뭐 요 정도 하죠. 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솔직히 나였으면 나는 얘기 안 해. 난 솔직히 내가 5만원 뭐 10만원까지 더 낼 수도 있어. 그러고 나는 안 봐. 싫은 얘기야. 굳이 안 해. 싫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걸로 돈 아까워가지고 나 손절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안 보면은 되는 거지.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은은하게 멀어지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너 잘못했다 이걸 굳이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렇게 살면 언젠가 지가 잘못했다는 것도 어디선가 느끼게 될 거고, 못 느끼면 평생 못 느끼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아, 애기 봐줄 수 있지 놀러가서 충분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른다? 그렇게 모르면은 그냥 모른 채로 놔둬야지.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녹화 끊을게요.